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ICCB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부스 재밌는 게 많죠? 네, 한 몇십 개 정도의 아주 재밌는 부스들이 쭉 나와 있고요. 컨텐츠도 재밌고 사람들도 많고 한데 지금은 오늘 오는 휴식 시간이라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 틈을 네, 우리 이용을 해요. 첫 번째 이제 가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뭐 있죠, 올해? 올해는 뭐니뭐니 해도 홀로렌즈죠. 아, 저거 껴보면 되게 이제 황홀하다던데. 지금 뭐 바빠서 아직 깨보지는 못하겠네요. 네, 저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네. 되고 여기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그런 기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본 로고가 딱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죠? SK텔레콤 AI 센터죠. 아, 여기 재밌는 일이 그렇게 많다던데. 이게 뭐죠, 이거? 이거 뭐 하는 일이죠? 네, 비디오 오브젝트 디텍션이네요. 네, 비디오, 그러니까 동영상 내에서의 어떤 물체들을 인식하고 어떤 물체인지를 디텍션하는 그런 연구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것도 많이 본 영상인데, 이거. 이거, 비주얼 리저닝. 아, 이거 멋져 보이는데? 네, 크게 비주얼 다이얼로그랑 VQA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티브레인의 김진아 박사의 ACL 논문인 코드로우 논문과 그다음에 작년 유립스 논문인 바이리니어 어텐션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막 설명하고 있는데 저자님께서 뒤에서 보고 웃고 있어요. 잘 설명하는지.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예,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요즘 논문이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공부할 것도 많으실 텐데 화이팅! 그거 외에도 뭐 재밌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쪽으로 쭉.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퀄컴인데 여기는. 퀄컴 하면 또 칩으로 좀 유명한 데 아닙니까? 통신칩? 네, 그렇죠. 모바일 AP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긴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AI 칩 그리고 자율주행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있고요. 여기는 보니까 뭐 작은 모듈을 만드는 연구 같은데 이게 지금 데모로 봐서는 뭔가요, 이게? 네. 데모가 뭘 나타내는지, 데모가 보니까 세그멘테이션을 해주는 거네요. 여기 앞에 핸드폰 쪽에 보면 영상 내에서 영상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아마 퀄컴에서 만든 칩을 통해서 사람을 세그멘테이션해내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뭐 본인들이 좀 인핸스드 된게 아마 전부 다 온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자체가 퀀타이제이션 컴프레션인 걸 보니까 굉장히 작고 빠르게 양자를 통해 가지고 모바일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가 요즘 뭐 굉장히 중요한 연구겠죠? 네,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로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바로 그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네, 대한민국 의료 AI의 투탑 분호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잠깐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노에서 현재 메디컬 도메인 놀리지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화면인지 한번 설명 드리겠어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저 눈 영상을 가지고 12가지 소견에 대해서 의사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쪽은 보니까 아까 제가 와서 보니까 브레인 쪽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 쪽에 약간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알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잠깐 얘기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뇌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제 정량을 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색깔로 구분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위치를 알수 있고 이제 이거의 볼륨을 정확히 정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을 통해서 리포트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체 정상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이 분포에 속하는지 보여줘서 우리도 한번 찍어보면 좋을 할것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네. 그래서 특정 이게 뭐 질병이 관련된 그런 해부학적 구조물이 줄어들었다 하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좀더 정밀한 진단을 이제 좀더 지시할 수 있도록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본을 준비한 게 아닌데 애드립인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어 이건 여기도 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닌가요? 텐센트. 네, 중국의 그 3대장 중에 하나인 텐센트입니다. 아, 여기도 뭐 상당히 기대될 것 같은 회사인데요. 여기 데모가 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좀 중국말로 나와 있네요. 우리가 한번 그냥 게스를 한번 해봐야겠는데. 아, 네, 저희의 중국어 OCR을 쓰고 싶네요. 한번 뭐 이 중에 뭘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핫한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아, 네. 뭐 방법이 없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건데 이제 아마 장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말을 몰라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가. 중국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고요. 어, 여기는 여기도 이제 루닛 요즘 뭐 아주 핫한 회사죠. 네, 대한민국 어류의 투탑, 나머지 투탑 하나인 루닛입니다. 예, 아주 멋지고요. 저쪽 페이스북도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 페이스북. 예, 여기도 데모. 요즘 이제 가장 핫하게 딥페이크 디텍션 챌린지 열린다고 해서 요거 관심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 기사에 나왔죠. 그 페이스북에서 딥페이크를 잡아내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했고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보면 이제 지금 화면은 꺼졌지만 제가 봤던 이제 세그멘테이션. 이제 실시간으로 사진 찍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글로벌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데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지금 이쪽을 보면 이제 그 약간 이게 라이브니스죠, 이게 바로 한마디로. 네, 그러네요. 이 페이스가 인증 기술이 많아지면서 이걸 가지고 어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분들을 좀 잡아내보자. 그렇죠. 뭐 이런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안쪽에도 재밌는 데모가 많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이거는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어딘지를 좀 맞추는 건데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한번 그러면 간단하게. 아, 이거 지금 데모 막바지여가지고 치웠는데 이게 그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그 찾는 기술이었고요. 예, 예. 이거는 아까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모델로 쉬우네요. 얼굴 인식 같은 거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제너럴하게 다 쓰일 수 있는 건데 아까 저희가 세팅해놨던 데모는 페이스 디텍션으로 해놨던 건데 경량화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냥 그 모바일을 올렸을 때도 리얼타임으로 되는 거를 보였고 그리고 MPU로 가면 MPU에서는 뭐 한 10배 정도 더 빠르다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이는 데모였습니다. 그 MPU랑 기존의 ASIC이랑 뭔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하드웨어 자체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뭐 그게 인퍼런스의 그러니까 에디션 멀티플리케이션에 되게 그 최적화된 그런 하드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 위쪽으로 이 회사도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센스타임이라고 불리는 곧 상장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내년 초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뭐 데모는 뭐 굉장히 많이 보셔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얼굴 같은 거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 선생님 얼굴을 꺼져 있긴 하네요. 예, 이렇게 데모들 쭉 있고요. 요거는 이제 3D를 그런 컨스트럭션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데모들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회사고요. 이렇게 쭉 센스타임 뭐 엄청난 회사죠. 현대차가 보이네요. 현대차.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작년에 현대차에서 AI 리서치 그룹을 만든 이후로 굉장히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멋진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연구하시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 에어랩의 이영석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에어랩은 AI 리서치 랩의 약자고요. 저희는 뭐 비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아이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 차량에 들어간 AI 에이전트랑 그리고 컴퓨터 비전 시스템인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뭐 불량 인식, 이거 두 가지 크게 아이템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쪽으로 한번 가. 여기도 LG도 지금 나와 있는데 LG도 뭐 LG CNS 또 저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로봇들 해서 굉장히 요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LG CNS 쪽에 한번 볼까요? LG CNS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챗봇도 많이 하고 있고 퓨전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퓨전 쪽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공정 관리에 실제로 적용이 된 어떤 전반적인 머신러닝 플랫폼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좋네요. 회사는 좀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저도 처음 보는 회사라서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난해하네요. 우리끼리 한번 가보죠. 그냥 뭐 칩이 칩을 주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제 TPU 같은 거에 경쟁 칩을 만들고 있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국내에서도 약간 어떤 지능형 반도체, 뭐 AI 칩 쪽 연구가 슬슬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 오리엔티드된 어떤 AI 회사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이네요. 뭐 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어디서 이거 부스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잡히지가 않네. 카메라를 좀 각도를 이거 N자가 보이는 걸로 봤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게 바로 네이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웹툰 쪽 데모도 지금 있고 굉장히 크네 일단 부스가. 멀리 가야 잡히는 부스인데 이번 네이버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로바 그리고 브이라이브 스노우 웹툰 글레이스 쇼핑 랩스 이렇게 다 같이 이제 함께 부스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인기를 모았던 그 동영상 저기 이제 호박치기 같은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지금 오늘 데모를 했었고요. 여기에 또 보면은 올해 발표됐던 논문들도 굉장히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은 논문들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오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는 이번 또 한쪽 공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좀 하이라이트를 한두 개 정도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그 네이버 전체적으로 총 8개 레귤러 세션의 논문 발표. 이 정도면 국내 그룹 연구 그룹 중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 네이버가 아무래도 홈그라운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학회답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에 열렸던 26일에 열렸던 페이퍼데이 그리고 두 번째는 코엑스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을 환영한다는 오피셜 환영 그 동영상 그리고 세 번째는 9x9 81제곱미터에 달하는 그리고 높이 6m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네, 부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학회나 가면은 학회 공식 티셔츠를 나눠주는데요. 특히 컴퓨터 비전 학회는 공식 티셔츠를 나눠주는데 그 뒷면에 단독으로 네이버 마크를 딱 찍어서 네 바로 저 티셔츠입니다. 저 티셔츠 이제 전 세계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의 등은 네이버가 지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좀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 많을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고르다 보니까 좀 전체 사람이 왜 이렇게 없나 하지만 저희들 일부러 이 시간을 골라서 왔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와서 있으니까 금요일까지 되나요? 네, 부스가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예, 계시는 분들은 많이 와서 좀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